다예임희준님 아! <laughs> 역시 미트봄 한범님 라이브 최고 최고다 가창력 호소력 최고입니다 오육칠칠번님 아침부터 노래가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근데 한범님 네 어,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아, 실력 파다 이런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저기 네. 소속사에서 좀 콜이 왔을 것 같은데 예. 어때요 좀 얘기를 솔직하게. 여러 일, 소속사에서 네 일라운드 때도 네. 이제 거기 TV 공중파 출연하고 나서 네. 여기저기 많이 소속사에서 러브콜이 많이 왔었는데 예. 어, 그때는 한창 이제 경연 진행 중이어가지고 예. 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네. 좀 조심스럽더라고요. 네, 네. 그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러브콜은 오고 있는 상태고 오고 조금 있는데.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. 예. 예전에는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. 그 응. 어머니를 홀로 두고 갈수 없었다. 예.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<laughs> 예. 팩트입니까? 그럼요. 아 제가 어 제가 스무 살때부산에 네. 현인 가요제를 나갔었는데 네. 서울에서 이제 오신 분이 네. 캠코더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하러 다니던 찰나였는데 예. 제가 이제 눈에 탁 들어왔나 보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훑어가지고 예. 찍어 가셨는데 음. 그때는 좀 어리고 스무 살이었는데 제가 뭐 서울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. 예. 뭐좀 겁이 그래서... 겁이 네 좀. 그럼요, 네. 많이 겁도 나고 예. 연예계 발디도본 적도 없고 아하. 많이 무섭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제가 네. 또 어머니 혼자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, 예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럼 마음 편하게 살자 아하. 진주 지역을 지키면서 예, 예. <laughs> 네 그리 살아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경남 지역에서는 뭐 행사의 여왕 타이틀을 갖고 있었잖아요. 긴 시간, 예. 그렇죠? 네, 예. 오래. 됐습니다. 요즘이야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만 네네. 경남 지역에서는 뭐 거의 뭐 무슨 행사든 그냥 행사가 시작되면 일단 한번 부르고 본다.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. 네, 어, 예. <laughs> 예. 우리 래피님 잘 아시고. 그럼 네. 제가 네. 잘 알죠. <laughs> 예. 자, 근데 네. 한봄님의 이제 신곡이 나왔는데 네. 일단 제목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음. 그 퀴즈로 준비를 했거든요. 네네. 소개를 잠깐 해주십시오. 어떻게 된 노래인지. 어, 사랑에 빠진 여자가 네. 내 사랑으로 꽉 채워 주겠다. 네. 이성에게 귀엽게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로 네. 어, 경쾌하고 통통 튀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네. 사랑스러운 곡입니다. 누가 만들었습니까? 어, 이 곡은 이제 최근에 네. 합정역 5번 출구라는 어어. 네 유산슬님의 이제 작업을 같이 하신 선생님이시고요 예. 이건호 선생님, 정경천 선생님과 예. 같이 작업한. 곡입니다. 어, 그분들이 그 방송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잖아요. 네네 방송에 오. 나오셨던. 그러면 분. 한범님이 가서 써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? 이제 트로시 떴다 네. 이제 촬영 끝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와가지고 갔는데 네.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이 정경천 네. 선생님이 하셔가지고. 아 방송 같이 출연했네. 네. 그래가지고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한 소절 불렀는데 네. 어 곡을 한곡 주고 싶다고. 아그러 네. 그러니까 <laughs> 한범님이 써주세요 이게 아니고. 네. 한국 써 주고 싶네. 예, 가만히 있었는데. 예. <laughs> 아, 가만히 는데 한국 주겠네 그래 어. 가지고. 어, 야 예. 이거 이펙트죠, 이펙트? 팩트? 진짜. 죠 어, 어, 예. 영상도 있습니다. 아, 증거 자료. 예. 증거 자료. 예. 예, 예. 아, 야. 그만큼 네. 그만큼 노래를 써 주고 싶을 만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는 거잖아요. 어, 그랬나 봅니다. 아, 그렇 <laughs> 예. 예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어, 문제는 내...